비대면 시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스님. 네, 어디 사시는 누구시죠? 예, 대구에 사는 김명숙입니다. 아, 예, 불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내용으로 전화 주셨습니까? 아, 예, 저는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는 내가 건강증 기도하는 거는 한 20년 넘었거든요. 네. 건강 기도. 그런데 건강기행 기도 12시에 내가 밤 12시 자시로 기도하고 있거든요. 네. 예, 자시에 기도했는데 우리가 모든 부처님 값을 많이 받았어요. 네. 예.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시에 기도하면 뭐 무당들 하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 나는 자식 기도하고 그런 사정 없는데 그렇게 하겠네. 그거 안 좋다 하면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보살님. 예. 누구 얘기를 듣는 것보다도 예예. 지금 보살님께서 20년을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예예. 20년 동안 금강경을 밤 12시에 공부를 하시고 예. 독송을 하시고 해서 예예. 보살님께서 가피를 입으셨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예. 그럼 보살님이 기준이 돼야 됩니까? 그런 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기준이 돼야 됩니까? 예, 그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그래서 네. 저는 제가 알지 못하니까 스님한테 한번 그, 뭐, 여쭤보고 싶고요. 아, 네. 그거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말씀을 드리자면. 예, 예. 보살님, 이 금강경을 공부하거나 부처님 공부를 하는 부분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아, 예. 아, 낮이 됐든 밤이 됐든 장소에도 구애받지 않고. 예, 예. 시간에도 구애받지 않으니까. 그런 예. 사람들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예. 예. 그냥 열심히 지금까지 하셨던 대로 열심히 예, 예. 기도하시면 됩니다. 예. 그, 스님, 제가요. 네. 지금 이거 내가 건강경을 하는데 시간을 제가 바꿀 수 있나요? 시간은 보살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요. 아, 예, 그렇습니까? 아, 예, 새벽에 고맙습니다. 하셔도 되고요. 예, 예. 낮에 하셔도 되고. 아, 예. 예 저녁에 하셔도 되고. 아, 예. 예, 예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스님, 제가 스님한테 한 여쭤볼 게 있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예. 제가 친정에 제사 때문에 그랬거든요. 친정 제사. 예예. 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친정 제사를 산 제사를 지내셨거든요. 엄마 아버지를 갔다가요. 네. 그 산 제사를 지냈는데 그라우 후보도 뭐 돌아가신 날 제사 지내더라고요. 그런데 보살님 그 제사를 지내는 부분이 예예. 사신 날하고 돌아가신 날이 똑같은 날이에요. 아 그럼 돌아가신 날하고 사신 날 또. 만약 오늘 돌아가셨다 하면 원래 오늘 지내도 그거 괜찮습니까? 그럼 오늘 지내는 게 맞죠. 아. 그런데 이제 옛날 같은 부분에는 예, 예. 돌아가신 날 첫 시간에 제사를 지낸다고 해가지고 예, 예. 돌아가시기 전날 밤 늦게까지 음식 준비를 해서 예, 예. 밤 12시가 딱 지내고 나면 제사를 지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돌아가신 날 첫 시간에 지내는 제사가 가장 정확한 제사인데 착각을 예, 예. 하는 게 뭐냐면 전날 밤에 제사 음식을 준비해서 그날 밤에 12시에 제사를 지내니까 전날 지내는 걸로 착각을 하는 거죠. 아, 예. 돌아가신 날하고 산 날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돌아가신 날도 제사 지내는 것 같으면 그러면 그게 밤에 지내도 괜찮은 거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첫 시간에 지내는 거나 그 옛날 예, 같은 예. 부분은 첫 시간에 지내려고 뭐 잠을 안 자고 기다렸는데 예. 요즘 젊은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족들이 편하기 좋은 모이기 편한 시간. 예예. 예. 그리고 그 제사는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도 제사를 지내지만 예, 예. 살아 있는 형제들이 서로 우애 있게 예, 서로 예. 그 조상님을 추억하고 예. 한 가문이라고 하는 부분의 정을 나누고 예. 한 소속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서로 이렇게 소통하는 부분이 의미가 있는 것이 제사일 수도 있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예. 그 시간에 구애받지 마시고 예예. 예. 요즘에 안 지내는 사람도 많은데 그래 지내려고 애쓰는 것만도 칭찬할 만한 일이지 않습니까? 예. 그 이제 그 제사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식구들이 갈등 지고 있거든. 지금 제사 어떻게 지내라 그래 이런 갈등 갖고 있는데 네. 우리 남동생은 그냥 뭐 돌아가시는 제사 지내더라고요. 네. 그래도 남동생 하는 게 아주 기특하지 않습니까? 예. 가서 훌륭하겠다고 칭찬해 주시고 예, 예. 또 자매분들도 가셔가지고 이렇게 서로 예, 예. 그 이루도 하시고 예, 예. 좋은 시간 가지시고
제사를 통해서 서로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선생님, 제가 또 한 가지 뭐 문의해볼 게 있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예. 제가 금강경 기도를 하고는 모든 부처님께 기도하고는 제가 우리 삼대하고 우리 신랑한테도 삼대하거든, 밤에요. 네. 거기, 어떻게, 그래 해도 괜찮은 건가요? 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마음으로 부처님을 그리시고 예예. 정성으로 기도를 하면 예예. 이 세상 어디든지 간에 부처님은 함께 하시게 돼 있습니다. 아, 예, 괜찮습니까? 예. 저는 건강경에 대해서 내가 모든 부처님의 그걸 언덕을 많이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청정하게 예. 어디든지 간에 내가 청정한 마음을 가지고 부처님을 생각하고 예예. 부처님에게 정성을 다하면 가피가 함께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스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살님. 네, 열심히 예. 기도하세요. 예. 아, 그렇습니다. 우리 보살님들처럼 열심히 20년이나 기도를 하시고 또한 가피를 스스로 입어놓으시고도 주변에서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면 혹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못된 건 아닐까 싶은 의심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주변의 얘기를 무조건 안 듣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주변의 이야기에 너무 귀 기울이다 보면 본인이 바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또 의심스럽거나 본인 스스로 확신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좀 많이 있습니다. 주체성 있게 당당하게 부처님 가르침에 양심에 손상이 가지 않는 부분이라면 결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것이 부처님 공부요, 부처님 가피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주장하시고 지금까지 해오셨듯이 더 정진하셔서 부처님 가피 듬뿍 받으시는 보살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